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대원입니다. 39일 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많이도 복습해 보셨죠? 아, 갑자기 뭔가 떠오르려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또 바보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 표현도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여러분, 어제 배웠던 표현, 내일 길 미끄러울 것 같아요. 야, 내일 길 미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배워봤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키워드가 길 따위가 미끄러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형용사 slippery, slippery, 알싸한 입술 둥글게 말면서 발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로마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뭐로, 뭐뭐 일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 안 일어난 일이지만 내일 일이지만은 이게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will, 조동사 will, 발음할 때 우랑 으랑 중간에 찐득스럽게 will, 이렇게 발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놈아 잘 떠올리시면서 우리 문장 두번 한번 시계 뱉어보고 오늘 문장 한번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일 길 미끄러울 것 같다. 영어로 어떻게 썼다고 해볼까요? The streets will be slippery tomorrow. 한번 더. The streets will be slippery tomorrow.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같이. The streets will be slippery tomorrow. The streets will be slippery tomorrow.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lippery 갖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도 우리 응용해서 많이 보게 많이 적어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들 맹그러지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거에 막 응용해서 말해보기에는 지금 막 걷고 있는데 길이 미끄러워 있겠네. 조심해라. Be careful. The streets are very slippery. 이렇게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보면은 정말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정작 내 입으로 뱉으려고 응용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바깥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참 그런 식으로 연습을 안 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연습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자꾸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의존적이었다고, 디펜던트였다고, 의존적이었다고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좋다 하면 이것만 수용하려고 하고 저게 좋다 하면 저것만 수용하려고 하다 보이긴 해. 정작 내 주체, 내 주대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었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위주로 어떻게 한번 뺄지, 또 그러면 어떤 구문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말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 그만하고 오늘 표현 진행해 볼게요. 39일차 여러분 표현, 일단 한국어로 뭐가 되냐면은 내 지금 내 휴대폰 찾고 있는 중이다. 야야, 저 지금 제 휴대폰 찾는 중이에요 정도의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같이 이제 놀러 나가기로 했어요. 친구랑 같이 놀러 나가기로 해서 집에서 이제 다 준비를 마쳤죠. 근데 아가 참 성격이 참 급하나래요. 야는 벌써 일찌감치 뭐 대충 준비해갖고 빨리 나가자라고 해서 나도 이제 따라 나간다고. 왜냐면 차는 유망차거든요. 아따 나간다 기다려봐라 하고 딱 나갈라 하는데 주머니 손을 띡 넣어봤는데 휴대폰이 없네. 웬걸 폰이 없는 거예요. 야씨 어디 갔노? 큰일 났다 야. 가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그래도 찾고 있는데 친구는 또 답답한 거죠. 야 내가 빨리 가자 뭐 하는데? 라고 했을 때야 기다려봐봐 내 지금 내 휴대폰 찾고 있어. 내 지금 내폰 찾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상황 말고도 뭐 지금 말 그대로 내 휴대폰 찾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자 할때 오늘 문장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때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턴입니다. 아, 오늘 턴입니다. 오늘 문장입니다. 내 지금 폰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I am looking for my phone. I a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마지막,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오늘 문장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문장에서 누가 뭐래도 키워드는 뭐뭐를 찾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거든요. 이래서 뭐뭐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찾다라고 말씀하실 때 look for 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쓰시면 돼요. look for.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것이 look이라는 자체는 보다란 뜻 아닌겨. 맞죠? 그 뜻이 있는데 look for 하고 뒤에 사람이나 사물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찾다라는 뜻으로 부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내 휴대폰을 찾고 있는 거 있기는 look for my phone까지 일단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한 개만 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뉘앙스를 좀더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구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present continuous라는 그 구조가 있죠. 근데 이 문장 그 현재 진행에서는 반드시 동사는 be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am look for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ok이라는 동사 대체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I a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입니다. looking for 하게 되면 뭐뭐를 찾고 있는 정도로 형용사로 해석이 된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동명사랑 이 형용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찾고 있는 정도의 형용사로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어요. 뭐를? 내 휴대폰을,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이해하시는데. 발음적인 부분만 뒤에 좀더 신경 쓰여드리면 되겠네. 혹은 제가 좀 이따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제 턴으로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잘 감정해 보세요.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마, 빨리 가자. 늦었다. 뭐 하는데? 몇 시인데, 지금? 아야, 기다려봐. 내 지금 뭐뭐를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뭐를 찾고 있죠? 내 휴대폰, 내 폰. My phone. 내 지금 찾고 있다 했겠네. I'm looking for. 내 폰. My phone. 합치면은요.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쓰인지도 궁금하시죠? 곧바로 다이얼로그 타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Oh no. Oh, where's my? 야, 헐, 큰일 났다. Where is my? 야, 내거그뭐 어디 갔노? 야, hey. What are you doing? 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I'm looking for my phone. Have you seen it? I'm looking for my phone. Have you seen it? 야, 내 지금 내폰 찾고 있는 중이거든. Have you seen it? 본 적이 있나? 아, 네 휴대폰. I think I saw it in the bathroom. I think I saw it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그거 본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변소한테 들고 간거 아니라? I think I saw it in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다이얼로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손들어 봅시다.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간다 손들어 보세요. 손, 그, 많이 들고 가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MIDO님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서 이렇게 검색도 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페이스북 뉴스 피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아,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I am looking for까지를 제가 한 덩어리로 잘라놨죠. Looking for가 looking for, I'm looking for 이렇게 붙어버렸는데 I am이 일단은 축약되면 am 정도로 발음이 붙죠. am. 그 다음에 looking for라고 하지 마시고 FOR이잖아요. FOR. F 사운드에 탁 지금 떠오르는 게 있죠. 탁 머릿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게팍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F 사운드는 절대로 윗니스, 아랫입술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 4가 아니고 4. 토끼바처럼 이렇게 해서 4, 4. 발음이 밑으로 새야 된다는 거. 바람이. 그래서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천천히 해볼게요. 잘 보세요.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절대 입술 안 닿죠? 4, 4.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4. For. 제가 입술 붙여볼까요?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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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딱 터지는 발음이 나죠? 요 발음 나면 틀린 거야. Looking for. I'm looking for. 요렇게 연습해 주시고, 뒷부분에 내 휴대폰 찾고 있는 거 있겠네? My phone. 이건 쉽죠? 그냥. My phone. 근데 PH 발음. PHON 이잖아요? PH는 폰이 아니고, P 사운드가 아니고, phone. F 사운드예요. 토끼 발음 한번더 하셔야겠죠?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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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요면으로 phone, ph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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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이렇게 하죠.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요. 아시겠죠? 요팁 드린 거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내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봅시다. 네, 지금 뭐뭐를 찾고 있어요. 자, 뭐 찾고 계신데요? 내 휴대폰. 야, 대근아, 아직 기다려봐봐봐. 내 지금 뭐 찾고 있어? 뭐 찾는데? 내 휴대폰. One last time. 마지막이요. 나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찾나요? 내 휴대폰. 그렇죠. Perfect, everyone. 정리해볼까요? 나는 뭐뭐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I'm look for. 안 됩니다. I am looking for. 한 문제 동사는 한 개예요. I'm looking for 뭐를요? 내 휴대폰을.
My phone. 합치면은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이렇게 오늘의 문장 배워봤습니다. 응용해서 말해보기 제가 두 가지 제시해놨죠. 그큰 마트, 대형 마트 가가지고 간장 지금 사, 엄마가 간장 사오라고 해서 간장 사러 왔는데 간장을 못 찾고 있어요. 간장은 소이소스거든요. 거의 이제 일하시는 분들 물어봐야겠죠, 여쭤봐야겠죠. Excuse me, I'm looking for some soy sauce. I'm looking for some soy sauc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친구가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야, 니뭐 찾고 있는데? 물어보실 수 있죠. Hey, what are you looking for? 의문문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Are you looking for what인데? 의문사 앞으로 나오고,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오늘도 정신없이 숨을 헛득헛득거려가면서 오늘 잘 와봤는데요. 아무쪼록 헛득헛득거리면서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응용하기 연습 많이 하시고 복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어 그 살이 붙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즐거운 강의 가지고 40일 강의 때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대건입니다. 바이바이.